Let's go. We're gonna get back to the highway. See if we can find somebody with subcutters. 한 가족이 다급히 차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차에 탄 소녀는 털이 곤두선 채로 창밖을 향해 짖고 있는 개를 응시하는데. 소녀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개가 털이 곤두선 채로 허공을 향해 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직감한 듯. Turn it off! What? 아빠는 일단 딸의 말대로 시동을 끕니다. 개도 짖는 것을 멈추고 차 안에는 정적이 감도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분 과해. Shut up!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이 가족이 탄 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말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흥분한 개는 괴물을 향해 더욱 미친 듯이 짖어댑니다. 결국 아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개를 차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과연 이 괴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펜실베니아 에팔레치아 트레일 300m 아래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미지의 동굴이 발견되고 조사를 위해 탐사팀이 파견됩니다. Just blasted through the rock fall into the second chamber.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Cave team, what's your status? 이상한 소리의 정체들은 동굴에서 뛰쳐나와 탐사팀을 습격합니다. 이 알 수 없는 괴물들은 동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피해는 미국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이 괴물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뉴스에 제보된 SNS 영상에 의하면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지 말 것. This, 가족은 일단 소리가 나는 물건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에겐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사고로 청각장애가 있는 딸 엘리와 대화하기 위해 가족들이 수화를 배웠던 것. 그렇게 가족들은 소리를 통제한 채 생존을 위해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아빠의 친구 글렌의 차가 사슴떼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게 됩니다. 괴물과 함께 차가 전복되고 소리를 듣고 당장이라도 괴물들이 몰려올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인데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글렌은 가족들에게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던 것.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몰려오는 괴물들.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가족은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얼핏 설정만 놓고 보면 2018년에 개봉되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나 버드박스가 생각날 겁니다. 괴물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의 감각을 포기해야 하는 설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죠. 사일런스는 이들보다 앞선 2015년 베스트셀러 작가 팀 레본이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에 이들 중 가장 먼저 탄생한 얘기입니다. 애나벨의 감독 조나 레오네티가 연출을 맡아 대재앙의 시작점에 놓인 인물들의 포인트를 맞춰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엘리와 그 가족들은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고난들을 헤쳐나가게 될지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